앞으로 운전자가 도로살 얼음 등 결빙 취약 관리 구간을 지날 때에는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 및 도로 전광 표지 VMS 등을 통해 도로 특성, 기상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된 제한 속도를 미리 제공받게 됩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에 발표한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 강화 대책에 이어 결빙 취약 관리 구간 403개소 내 제한 속도 조정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난 대책이 모든 도로 구간에 대해 예방적 제설 작업 체계를 구축하고 결빙 취약 관리 구간에는 자동 염수분사 시설과 같은 안전 시설을 확충하는 등 겨울철 교통사고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제한속도 조정 방안은 결빙 취약 관리 구간 특성, 기상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운전자가 적정 속도로 운행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표를 뒀다. 제한속도 조정 방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결빙 취약 관리 구간 내 제한속도 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도로관리기관이 순찰정보,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제설 매뉴얼의 제설제 예비설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결빙 취약 관리 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찰청 협의를 거쳐 제한 속도를 감속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열화상 카메라 등으로 노면 온도를 자동 인지하여 기상 상황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지능형 속도 조정 시스템도 도입한다. 올해는 결빙 취약 상위 구간 중심으로 시범 사업 20개소를 추진하고 향후 정확도 검증 등을 거쳐 다른 구간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올해 6월까지 제한속도 감소 운영 및 재조정 등의 세부 내용을 포함한 결빙 취약 관리 구간 제한속도 운영 업무 매뉴얼을 공동으로 제정하고 하반기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제한속도 조정 즉시 전체 결빙 취약 관리 구간에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와 도로 전광 표지 VMS를 설치해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원격으로 제어 가능한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를 결빙 취약 등급에 따라 연차별로 설치 20, AB 등급 245 구간 RSQ5. 21C 등급 158 구간 한다. 결빙 취약 관리 구간 내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구간 시점부 전방과 종점부의 보조 표지를 함께 설치한다. 또한 올해 전체 결빙 취약 관리 구간 시점부 전방에 VMS를 설치해 조정된 제한 속도를 화면에 표출할 계획이다. 결빙 관리 취약 구간에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특히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에는 구간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운행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된다. 제한속도 조정 즉시 과속 단속 카메라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제한속도 조정 방안을 통해 결빙 취약 장소 시기에 따라 차량 통행 속도를 낮춰 도로살 얼음 등 결빙에 의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며 지난 1월에 발표한 대책의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겨울철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